이게 참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에서 너무 제가 마음속 깊이 사과를 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또 남의 인생이라서 쉽게 말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는 그저 들어주고 이렇게 다독여줄 수 있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한마디 한마디 하기가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좀 많이 미안하네요. 지금 청년들이 사실 많이 힘들긴 하죠. 저도 솔직히 지금은 이제 스트리머 해서 여러분들의 사랑과 응원으로 그래도 이제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그 전에는 저도 진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하나만 말해드리고 싶어요. 이거 하나만. 본인 인생이니까 주변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만 챙기세요. 예를 들면, 아, 나는 내가 책임져야 될 가족도 있고, 이렇게 뭐 주변에서 눈치도 보이고, 이거 신경 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본인 하나 챙기기에도 진짜 너무 힘든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무슨 선택을 하든 간에 본인이 선택한 길이 제일 정답이에요. 왜냐면 본인 인생이니까. 그러니까 절대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절대 듣지 말고 본인이 선택한 길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쉬고 싶으시면 쉬시고 계속 덤비고 싶으시면 덤비시고 절대 부모님 책임, 내가 져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 때문에 부모님이 고생한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본인이 행복한 게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고 바라는 부분이고, 바라는 거고, 부모님은 무조건 자식들이 행복하길 바래요. 그러니까 자기만 무조건 챙기도록 하세요. 저는 그래서 백조인 기간이 되게 길었을 때 어떻게 살았냐면, 내가 과연 내 행동에 책임을 질수 있을까 없을까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엄마 미안한데 나는 엄마 부양할 자신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정말 이 사회에서 떨어져 버린 나사가 된다면 난 정말 수녀원에 가서 수녀가 되거나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서 돌을 닦을 거야. 그래도 괜찮지? 이랬는데 엄마가 그래,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그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렇게 마음 마르긴 한데 엄마도 어느 정도 진심이 담겨 있었겠죠. 그래서 나는 엄마가 되게 그 말을 해줘서 고마운데 진짜 본인만 챙기세요. 주변 신경 쓰지 마시고. 알았죠? 하연상자님, 1,000원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본인만 가장 잘 챙기면 됩니다. 자기 스스로를 가장 많이 보살피세요. 알았죠? 저도 사실은 한 1, 2년 정도 오빠가 일을 쉬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사이에 이제 스트리머로서 활동을 하고 집안에 좀 경제적인 거나 이런 걸 많이 뒷받침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되게 공감 많이 할수 있어요. 지금 혼자 충분히 혼지 잘 살고 충분히 있고 잘살수 있고 경제적으로 경제적 부족함이 없다고 사회적으로 부족함이 생각한다. 없다 솔직히 생각하는데 가족과 자기만 주변의 기대가 살면은 너무 큽니다. 되게 마음 편히 살수 있어요. 근데 가족과 주변의 기대가 너무 크다.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번에도 내려갔을 때 이제 엄마한테 선물도 좀 해주고 용돈도 드리고 그랬는데 이게 기대가 이렇게 짊어지게 되면은 많이 힘들어지는 게 사실이긴 해요. 저도 솔직하게 말해서 오빠가 빨리 다시 잘 됐으면 좋겠고 제 짐을 덜어줬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도 있는데 정 그게 기대하는 게안 피해진다면은 가족의 기대만 받으시고 다른 사람의 기대는 받지 마세요. 솔직히 말해서 가족밖에 없습니다. 저도 솔직히 기대 다 저버리고 그냥 저만 이렇게 살고 싶은 게제 인생의 그런 거 모티브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모토가 제 모토가 그랬어요. 인생 그냥 내 거, 이거였는데
정 만약에 기대가 버려지지 않는다면 가족의 기대만 짊어지고 가세요. 어릴 때 부모님의 기대를 깨버리는 게 편하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다. 그거는 부모님의 기대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어쩌면은 진짜 그렇게 부모님들이 왜 흔히 말하는 자기 꿈 이루려고 하기 싫은 공부 계속 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부모님들 있잖아요. 그런 부모님들 말고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부모님들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착해서 자꾸 자기 탓을 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못나서 부모님 기대도 못 채워드리고 나도 효도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데 왜 나만 이럴까? 여러분들이 다 너무 착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대다수의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많은 걸 바라지는 않아요. 저도 이번에 저도 솔직하게 말해서 부모님들이 저한테, 그러니까 엄마가 나한테 되게 크게 기대를 하고 있을 거다, 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엄마는 이미 그냥 옛날부터 저를 그냥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이미 충분히 자랑스러워하고 여러분들을 자랑스러워하고 계시고 기대 딱히 안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게 부모님들한테 가장 효도하는 거예요. 그 기대를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지금 우리가 너무 자존감이 떨어져 있어서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야. 나도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알죠? 여러분들은 부족하지 않아요. 한 명 한 명 다 소중한 존재.